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유한타증권의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예, 시장이 계속 어렵습니다. 지금 뭐 계속 어려운 상황 중에서 실적 관련된 종목들은 일부 그래도 상승하는 업종들이 있고, 전일에는 이제 장 막판에 이제 우주항공 종목들이 좀 급등하는 좀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들은 그 중에서도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이제 향후 5년 동안 어떤 정책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 그 정책에 좀 연관성들이 있는 업종 두 종목, 우주항공 UAM 관련된 종목과 원자력 종목으로 예,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,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까요? 예, 첫 번째 종목은 그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. 전일 그 장 막판에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이제 달 우주 탐사 협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안이 이제 뉴스를 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급등을 했었는데요.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동사 같은 경우 사업 영역으로는 우주항공 원소재 공급, 항공 부품 가공, 항공기 조립및 정밀, 그다음에 UAM 및 드론을 주로 이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. 주요 이제 그 글로벌 공급망으로는 보잉이라든가 로키드 마틴 등 대표 항공 우주 기업들과의 그런 직접 수주 계약 중인 국내 유일의 그런 강소 중소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.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그런 본업으로는 이제 항공기 정비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.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화물기 수요가 두세 배 증가하면서 화물기 계좌 부분에 대한 대규모 사업 수주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엔데믹으로 인한 전 세계 여행 수요가 회복에 됨에 따라 가지고 기존 항공기 정비 사업 매출 역시도 예, 정상화가 될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새로운 이제 성장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새로운 정부가 이제 우주항공청까지도 이제 그 새롭게 뭐 신설을 하고자 하는 강력한 우주항공에 대한 그런 성장 동력을 삼은 것처럼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블루 오리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보잉 SLS 사업 같이 우주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그 글로벌 협력 기업들과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우선 나사라든가 스페이스X, 그다음 버진 오비트 같은 글로벌 우주 기업에 티타늄, 니켈 같은 특수 원소재를 직접적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고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중 보잉사의 그런 스페이스 런치 시스템이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런 거기와 이제 주요 파트 생산 계획까지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우주항공 관련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UAM 및 드론 사업으로는 작년 5월에 UAM 선도 기업이 이제 독일에 있는 볼로콥터와 파트너십을 좀 체결을 했고요. 8월에는 화물 드론 배송 전문 업체인 영국 스카이포츠와도 이제 MOU를 좀 체결을 해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 기업들과의 그런 그 협력 관계에서도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사업에서 상당히 좀 두각을 좀 갖추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오르비텍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 방사선 및 시설 관리 항공기 정밀 부품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제조하고 있는 업체고요. 아무래도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에 안전 검사 부분에 대한 그런 성장성이 빠르게 좀 늘어날수록 매출이 좀 증가를 한다. 그래서 이제 기존의 원전이 가동이 확대가 돼도 그다음에 신규 원전을 건설을 해도 그다음에 노후의 원전을 폐쇄를 해도 아무래도 안전검사는 지속적으로 좀 일어날 수밖에는 없어서 수혜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 정부의 원자력 강화 정책, 그다음에 노후 원전에 대한 뭐 관리, 폐쇄, 뭐 신규 원전, 기존 원전 가동 이런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성능 유지 고장 예방을 위해서 정기적 점검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원자력 종목으로 저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
두 번째 사업으로는 이제 항공기 그 정밀 부품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항공기 수요가 좀 살아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그런 턴어라운드도 저희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, 우주항공주 중에서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원전 관련주 중에서 오르비텍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